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아주 귀한 매물입니다. 소왕리, 동리,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드러친 참한 저는 별장 부지입니다. 대구서 가까워가지고 출퇴근도 가능하고 또 동원이 전원주택 한 두 채, 세 채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위치의 전원별장 부지입니다. 저 멀리 이제 하빈 하산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낙동강은 지금 안 보이는데요. 기초공사를 높게 해서 집을 높게 지으면은 한 2층 정도 올라가면은 낙동강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의 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에 그 카카오 지도하고 그 다음에 드론 영상 토지 이용객 확인은 이것저것 보면서 계속 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그 드론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현장 위치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리 땅은 옆에 소나무가 장관입니다. 자, 드론 영상 먼저 보시죠. 좋다 정말.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전원주택 부지로 진입하는 도로는 여러 곳이 있는데요. 마을에서 들어오는 길이 한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농로길을 따라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로길은 위험하니까 마을길을 따라서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입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항리입니다. 땅값이 괜찮기로 유명한, 또 농사가 잘 되기로 유명한 그런 위치의 동네다, 마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근에는 공장지대고 또 앞에는 이렇게 참외 생산단지로 넓은 들판입니다. 자, 우리 땅 들어가는 진입 도로입니다. 현황 도로하고 실제 이제 지적 도로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뭐 편하게 이렇게 도로 포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소유 분쟁이 있으면은 굳이 뭐 티극태극 할 것도 없고 청량해 가지고 도로 포장 새로 하면 됩니다. 예전에 촌집이 하나 있었는데 철거를 하고 지금은 깨끗하게 철거를 하시고 사장님께서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곳에 지금 보면은 상수도가 지금 인입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광역 상수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광역 상수도는 인입하시면 되고, 자, 올라갑니다. 도로면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나중에 새롭게 포장을 새로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자락에 지금 축대공사는 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축대공사가 쌓여져 있어서 새롭게 뭐 하락하면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대로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사가 뭐 유실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땅주인 사장님께서 지금 폐기물을 청소하고 계십니다. 지금 2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땅입니다. 저 위에 단에 예전에 이제 촌집이 하나 있었는데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는데 자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참고하시고. 전신주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전기 땡기는데 문제 없고요. 예전에 이제 촌집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저 앞에 보면 지하수도 지금 관정도 있다 하는 거. 물은 다 해결되잖아. 전기, 상수도. 그 다음에 이제 농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수 관정까지 다 있다 하는 거. 자, 우리 땅 좌향은 동남향입니다. 동남향이고 좌우측 길이는 제일 지금 긴 쪽이 66m, 그 다음에 앞뒤로 폭이 약 28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건축하는데 필요한 길이하고 폭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딱 이 소나무가 장관이다. 역광이라서 잘 보일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소나무가 100년 이상은 돼 보입니다. 소나무가. 요거는 지금 우리 땅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근에 이렇게 소나무 군락지가 있다 하는 것도 내한테는 큰 덕이죠, 그죠? 이 소나무가 일부러 돈 주고 사면은 이런 소나무 비싸서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웃에 이렇게 소나무가 있다 하는 거, 소나무 숲이 하나 있다 하는 것도 이거 어딥니까, 그죠? 또 복숭아 식재되어 있고 목나무 한 그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장님께서 두릅나무를 심어놨는데 얘네들은 지금 생명을 다 한 것 같아. 돌아가셨어, 두릅나무가. 요거는 뭐고, 요거는 산수, 석류나무 같기도 하고, 뭐 그러네. 자, 위에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위에 땅에 여기 예전에 촌집이 하나 있었는데 철거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하수입니다. 요 관정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수도 인입도 가능하고 지하수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공은 아니고 소공 정도 되겠습니다. 충분합니다. 물량은. 자, 여기 이제 예전에 이제 집이 있었던 자리죠. 여기다가 나중에 집을 앉히시고, 방향은 저 지금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이 방향으로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단에 텃밭, 정원, 또 옆에 여기도 뭐 정원, 텃밭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선남은 땅값이 괜찮고 대구 접근성이 좋아서 호재가 많습니다.
가슴이 시원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단이 1단, 2단 지어진 게 보이시죠? 자, 앞자락에 이제, 앞자락에는 축대공사 할 필요는 없고, 여기는 나중에 이제 건물 지면은 자연석으로 축대공사를 쌓든지, 보강토로 쌓든지, 이 좋은 곳에 보강토 쌓는 건 좀 아깝고, 자연석 멋진 거 있잖아요. 굴림돌 자연석 섞어가지고 축대공사를 쌓으면 될 것 같아요. 평탄 작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뒷돈 들어갈 건 없을 것 같아요. 축대공사비만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인근에 공장지대고, 근데 이제 뒤쪽에 공장지대지, 그리고 공장도 소음이 있는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 정도는 아닙니다. 조용한 공장들이 지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이 없는 공장들입니다. 앞에 이렇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나무들이 생육해 왔기 때문에 축대가 또 우리 땅이 토사가 무너지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참고하시고, 뒷돈 들어갈 건 별로 없겠어요. 뒤쪽에 이제 참외 농사 짓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이 한 채 있고, 그렇습니다. 간섭도 받지 않는 곳에 혼자 조용하게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구 출퇴근도 가능하고, 이곳에서 이제 성서계대 동산병원까지는 20분, 25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이제 선남면소재지까지 10분, 성주읍내까지 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완전히 문전옥답이다. 사방이 탁 트여가지고 글리즈거릴 게 없다. 좀 역광이라서 그런데 소나무 저기 장관입니다. 일부러 그 소나무 숲 찾으러 힐링하러 당기는데, 이거 사면 소나무 이거는 그냥 뭐 내 땅에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요 밑에는 정자 하나 짓든지 평사 하나 깔든지 그렇게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좋다. 소나무가 거의 100년이 넘는 것도 있고, 뭐 한 70, 80년 된 소나무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소나무를 뽑아가 팔아봤기 때문에 대충 보면 압니다. 자, 이제 진입도로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이라고는 뭐 찾아볼 수가 없는데, 저 2차선 도로변에서 이제 마을로 꺾어 들어올 때 그때 조금 도로가 조금 협소하다. 나머지는 뭐 우리 땅은 단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 접근성 좋고, 그리고 이 동네에 지금 매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매물 유심히 받았다 전화 주시고, 그리고 건축물이 들어서고 또 농막 같은 거 갖다 놓든지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 하수도 갈로까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라든지 이런 거 묻는데 아무 공사비 절감 예상됩니다. 요거 다 공사 다 해놨습니다. 하수도 배관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오수관은 지금 저쪽 배는 집까지는 들어와 있던데, 아직 이까지는 지금 오수관은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정화조 묻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귀한 땅, 선남입니다. 선남 땅은 귀합니다. 요런 매물이 잘 안 나오는데, 오늘은 요 매물 사장님께서 이제 저희들 사무실 방문하셔서 저한테만 딱 내놓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자, 어찌됐든 유심히 받았다가 전화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 보충 설명, 또 카카오 지도, 토지 이용 확인은 요런 거 보고, 또 사무실 보충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지도 갑니다. 다음 카카오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항리에 있는 전원 별장부지 기촌주택부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문양역입니다. 문양 지하철 종점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성서계대 동상병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땅에서 문양 지하철역까지 약 15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서 계대 20분에서 25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땅은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고요. 성서에서 들어가려면은 30번 국도를 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30번 국도를 타고 쭉 대교를 지나서 쭉 들어가서 우회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도원 초등학교를 지나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고, 뭐 길은 많습니다만은 두 갈래 길이 아마 진입하기가 괜찮은 걸로 보여집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봐야 되겠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지금 이곳에 지금 위치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도원 초등학교입니다. 도원 초등학교. 자, 우리 땅은 진입 도로가 여러 갈래 길이 있는데요. 제일 들어가기 편한 쪽이 이제 녹록길은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녹록길로 들어가는 길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한 갈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 길은 도원 초등학교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서 마을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이렇게 마을길을 타고 들어오는 게 조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마을길에서 진입할 때 이곳입니다. 이곳이 지금 우회전 터널가 들어오는 게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초행길은 조금 조심해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도 괜찮아요. 우리 땅은 모양도 괜찮고, 그 다음에 우리 땅은 지금 총 세 다랑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뭐 2단으로 이루어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다랑이, 두 다랑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지금 있는데요. 소나무가 지금 보면은 제일 큰 소나무가 우리 땅에 지금 박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소나무는 우리 땅에 박혀 있는 게 아니고요. 제일 굵은 소나무가 우리 땅에 박혀 있다. 그 소나무 밑에 정자나 평상 하나 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그 길이를 한번 재볼까요? 제일 길이가 제일 긴 쪽이 지금 소나무 꼴락지까지 하면 약 66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앞뒤 길이가, 앞뒤 폭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약 28m 정도 나옵니다. 총 제일 긴 쪽이 66m, 앞뒤 폭이 한 28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집 짓기 아주 괜찮은 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좌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우리 땅 좌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 방향이 정북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정남향 방향입니다. 그리고 정서향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정동향 방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시려면 이 방향으로 지금 건물을 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시, 5시 방향으로, 4시, 5시, 6시 방향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으시면은 동남향으로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위에 땅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우리 땅 지금 보면 지하수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지금 여기 파져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굵은 소나무가 우리 땅에 지금 포진되어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지금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하수도 공사, 갈로공사는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수도, 갈로공사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배관이 깔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자락에 이렇게 축대공사도 자연 그대로 이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축대공사도 굳이 쌀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에 여기 이제 우리 집을 짓고 이쪽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 축대공사 좀 쌓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코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자, 그리고 우리 땅 지금 보면은 이곳이 지금 성주군 땅이에요. 좀 이따가 지적도를 보면서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땅으로 진입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땅은 지적도로 보면은 땅을 이렇게 쫙 꽂았어요. 이렇게 쫙 꽂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어떤 뭐 소유권 분쟁이 있으면은 이렇게 다시 측량을 해서 진입 도로를 찾아내서 도로 보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황 도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꺼져 있는 요거 이제 현황 도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적도상의 도로는 좀 빨간 줄 꺼져 있죠. 여기 이제 지적도상의 도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땅 요렇게 생긴 것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뒤쪽에는 지금 보면은, 이에는 지금 보면은, 고원 초등학교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고원 초등학교가 포진되어 있다. 학교도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럼 고원 초등학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고원 초등학교입니다. 우리 사무실의 희희들 둘이도 여기 학교 출신입니다. 고원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도 하고, 앞에 토지 대장을 보고 또 설명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도에 한번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그죠? 이곳에 있고, 제가 지적도를 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우리 땅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진입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진입로가 지금 보면은, 634-7, 그 다음에 634-6, 두 필지 이게 이제 소유가 누구 건지 봐야 되겠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것부터 보자. 자, 634-6. 자,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항 634-6번지 소유가 누구하고 돼 있노? 하니까. 경상북도 성주군으로 돼 있는 거 확인하셨죠? 이거 토지 대장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열람 가능합니다. 성주군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634-7번지 누구 끼고 한번 보자. 자, 634-7번지 들어왔습니다.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항 634-7번지 소유가 누구하고 돼 있노? 경상북도 성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진입도로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객 확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객 확인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항이 533-1번지입니다. 533-1번지입니다. 자, 지목은 전입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면적은 1500제곱미터. 평수로 계산하면 454평입니다. 자, 지역은 뭐고?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옵니다. 즉, 말해서 454평을 전용 다 받았을 때 18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크게 짓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축사유 전부제한구역입니다. 그리고 상대보호구역입니다. 이건 도원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상대 보호 구역입니다. 걱정 없이 공장이든 뭐 집이든 다 지을 수 있으나 우리 땅은 지금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인데요.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공장 허가 내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건폐율을 한번 표로 한번 볼까요? 건폐율. 자, 건폐율 40에 용적률은 없네. 용적률은 100%입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이렇게 이제 토지 이용객 확인은 나타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땅 행위 제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 제한, 짠. 자, 우리 땅은 단독주택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중주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건 큰 의미 없고, 집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넘어왔습니다. 자, 파리바게트 되나 안 되나? 자, 세모로 되어 있네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휴게 음식점 다방, 커피 전문점 되나 안 되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일반 음식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 지역은 식당이라든지 카페 이런 거는 그 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허가는 날 수는 있습니다. 합병 정화조를 묻으면은 허가는 낼 수 있으나 시장성이 되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참고 사항으로 한번 보라는 뜻에서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합병 정화조를 묻으면은 뭐 식당이든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우리 땅은 단독 주택 가능하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참고하시고 건물 지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장 드론 영상 사무실 보충 설명 다 했습니다. 또 부동산 꿀팁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성남에서도 최요지에 있는 투자성이 아주 높은 위치의 땅이다 생각하시고요. 우리 저 다사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구 다사에서 우리 저 선남면 광영산거리까지 6차선 확장공사 도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앞으로 더 좋아지고 투자성도 많이 높아진다 생각하시고요. 대구 출퇴근 가능하고 언덕 위에 들은 지 양지바는 곳에 위치한 땅이고요. 소나무 군락지가 아주 좋습니다. 일부러 뭐 돈 주고도 소나무 보러 다니는데 우리 땅 옆에 바로 소나무 군락지가 있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자, 이설이 길다. 부동산 꿀팁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엔딩 드론 영상 갑니다.